집에 있는 상큼한 과일들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. 얇게 썰어주세요. 그 화이트 와인과 이제 음료들이 들어갔을 때 이 재료들이 조금 떠 있는 거를 볼 수 있도록 얇게 썰어서요. 바로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라임이고요. 이 두 가지 과일만 딱 썰었는데도 향이 너무 좋아요. 요즘 와인들 많이 잡수시잖아요. 나를 설레게 하는 사람이랑 먹는 이 술로 와인을 굉장히 많이도 드시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이 사람하고 사람하고 사이에 있는 벽도 한두 잔 와인이 굉장히 잘 허물어 주기도 하고. 올리고당을 좀 넣어 줄 거예요. 이 올리고당을 넣는 이유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주먹으로 짠 것보다 그 과즙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많이 배 나온다고 해요. 그래서 올리고당을 한 두 큰술 정도면 되거든요. 저희는 한 음진적으로 한 요 정도 넣을게요. 준비물은 화이트 와인, 그리고 아무래도 이 주 재료가 화이트 와인이기 때문에 그 색깔이 너무 진하게 나오는 이 음료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애플 주스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비율은 1:1 정도로 넣어주시면 돼요. 야, 이런 거를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정말 누구 초대해서 저녁 때 아, 이거 집에서 만든 샹그리아입니다 막 이러면서 탁 서빙하고 그러면은 정말 있어 보이지.